오늘의 야채 산마늘 잎하고 그다음에 앵두나무꽃 삼채잎 그다음에 그 양파 순이요. 아, 제가 지금 산마늘하고 그다음에 둥글레 새순을 차로 끓여봤어요. 둥글레 새순이죠. 둥글레 새순을 차로 끓였는데 둥글레는 약간 단맛이 나더라고요. 원래는 새순은 살짝 데쳐서 그래서 그 나물로 드시죠, 보통은. 근데 저는 차로 그냥 끓였어요. 근데 약간 목넘김이 좋은 단맛이 나는 차가 만들어진답니다. 그리고 블루베리 꽃. 블루베리 꽃은 약간 신맛이에요. 약간 신맛이고요. 블루베리 잎 아주 여리죠.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여려요. 역시 약간 신맛이에요. 근데 신맛이 몸에 상당히 좋다는 건 아시죠? 더구나 나무에서 직접 딴 이런 블루베리 잎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요. 물론 보리수 꽃이나 보리수 잎도 담백하고 맛있어요. 아무튼 오늘의 야채랍니다. 안에서도 나무에서 키워서 드실 수 있죠. 근데 이제 나무에서 키웠을 때 안에서 그 여리게 자라고 약간 약하게 자라면 밖에 햇볕을 간혹은 보여주셔야지 할 듯합니다. 될 듯합니다. 아무튼 이건 이제 차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계란튀김에 넣어 드셔도 되고. 감사합니다.